된다고. 나가! 포장마차 그때 그 나간 시골 새끼야.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오우야.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이번 성지합창단 도전곡은요, 굉장히 뜨거운 곡이죠. 현재 지니에서 전체 8위 랭크를 하고 있는 노래, 바로 황인욱의 포장마차입니다.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단 말했잖아. 자, 도현이.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 도현이가 애들 인사시키면 되겠다. 다들 음소거 풀고.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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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둥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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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렷. 차렷. 선생님께 인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성지합창단 오늘의 도전곡은 황인욱 씨의 포장마차요. 자, 1번 파트 굉장히 쉬워. 그래서 일단 니네들 중에서 지금 가장 참여자가 가장 많아. 노래에 아무런 일가견도 없는 새끼들이 방송 한번 타보려고 연병 아주 발광을 하는 것이 보여. 어? 카메라 들이대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니네 가장 짧게 보고 갈 거야. 가장 음색 좋은 애들만 뽑고 간다. 알겠나? 자, 도현이부터 간다. 자, 도현이 시작. 그대와 자주 가던 음정 틀렸죠? 추방이죠? 자, 다음 마이크 켜라. 자기 차례된 마이크 켜. 안 켜면 바로 강태야. 에? 안 켰죠? 바로 강태야. 자, 다음 마이크 켜. 안 켰죠? 바로 강태야. 어리버리 까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자, 다음 마이크 켰다 다시 꺼버리죠? 모질이죠? 저... 강태야죠? 감자야 마이크 켜. 네. 한 번 얘기할 때 들어라. 니네 이제 뒤치다거리 하는 거 선생님도 지겹다. 오늘 퇴학당한 새끼들은 바로 옆으로, 옆 동네 그 성지 반점으로 가도록 해. 거기서 안 된다. 그럼 바로 마주편에 있는 성지 카센터로 취직 가도록 해라. 니네는 취직이 딱이야. 안 닥쳐? 웃었죠? 강태하죠? 잡소리 내죠. 꼬꼬까까. 자, 갑자원. 네, 선생님. 그래. 우리 여하구가 들어왔어. 이거 저음인데 할 수 있겠지? 네. 저음인데 너 할 수 있니? 네. 준비됐지? 너 1번 파트인데 너 저음 되니? 네. 너 왜 나대? 일정한 톤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태도 불량이야. 네. 너 자꾸 그런 태도로 하면 너 양호실에서 남을 줄 알아. 네. 말 잘 듣는 주사 놔줄 거야. 응. 그대와 꺼져. 김현이. 네. 그래. 넌 아주 준비가 돼 있구나. 네. 난 너 같은 놈들이 좋아. 자, 바로 가. 그대와 시작. 대화 자주 가던 그 술집에 혼자 널 생각하며 소주 한 잔에. 오, 괜찮은데? 네 음색이, 야, 얘가 약간 그 변성기를 딱 그 변성기 겪고 있는 딱 그 과도기에 딱 있는 그 위치인데 이게 은근히 괜찮네. 일단은 너는 대기하고 있어, 김현이. 아, 자, 커피 우유. 네, 선생님. 가자. 그대와 자주 가던 그 술집에 혼자 널 생각하며 소주 한 잔에. 넌 어떻게 감정이 없니? 우리 커피 우유 여자랑 섹스를 해본 적이 없지요? 아, 여자하고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 커피야. 예, 선생님. 그만해. 그만해. 김윤아, 나중에 망치면 안 돼. 네. 자, 그러면 지금 합창실에 올라가 있어요. 자, 우리 성지 합창단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김현이가 합창실로 올라가서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반이죠? 2반, 3반, 4반, 5반까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바로 2번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도부 따라오고. 자, 반갑다. 잘 들리나? 자, 나대지 마. 선도부랑 같이 있어. 나대지 마. 나대지 마. 선도부랑 같이 있어. 선도부 외인이야. 선도부 몽골인이야. 네. 조심해. 자, 다들 마이크 꺼놓고. 자, 맨 위에. 자, 2번 파트야. 자, 박효신. 네. 안녕하세요. 어우, 세상 슬프네, 목소리. 씨.
정말 새드 보이스네. 오, 좋아. 그래. 감사합니다. 어우, 야, 이거 박효신이요? 자, 갑시다. 네. 시작. 하나, 둘. 기대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리힐 가만히 바라보다 야, 눈물 한 잔이 내보내세요. 꼬꼬까까. 다음. 네. 아, 준비됐나? 네. 시작. 그대가 좋아하던 계란말이를 가만히. 어허, 계란말이고 언급해서는 안 돼. 계란말이엔 케첩이 빠져서야 안 되지. 하트 모양의 케첩말이야. 도우야? 네. 시작. 그대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나가. 동바 시작. 그대가 나가. 좋아. 뚠뚠아. 그대가 나가. 존잘 승호야. 아우 긴장돼. 시작. 그대가 나가. 카카오. 네. 준비되님. 네. 시작. 그대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가만히 바라보다 그만해 그만. 아니 나는 진짜 니네 어디 뭐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우리 코청자들 여자 손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여자랑 연애를 해본 적이 없죠? 아니 뭐 그런가 해서요. 학창시절 때 이 선풍기 바로 아랫자리 와가지고 바람이 온 적이 없어요? 하준아. 네 들리시나요? 어 잘 들려. 네네. 자 시작. 그대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좋다. 가만히 바라보다 눈물 한 잔에. 얘가 지금 이러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와닿네. 약간 전화기에 대고 약간 호소한 듯한 느낌으로. 어, 그 감성 네. 좋다. 하준이 올려놓게. 네. 올라가서 좀 기다리고 있어라. 네. 어. 자, 바로 3반으로 이동하자. 3반. 뭘 부르는 거 짜서. 안녕하세요. 김태형님. 그래. 안녕하십니까. 아, 닥쳐. 이 새끼들 마이크 안 꺼? 셋! 둘! 합죽 이거 됩시다! 하! 자, 프레쉬 하이. 네. 자, 3번 파트 갈 거야. 그 사람 왔었나요? 시작. 그 사람 왔었나요? 아니, 소식이라도 그녀에게 전해줘요. 늘 지금처럼 기다린다고. 나가. 호우. 어. 네. 시작. 그 사람 왔었나요? 아니, 소식이라도 그녀에게 전해줘요. 늘 지금처럼 기다린다고. 너는 노래 부를 때 이렇게 신음을 하니. 그녀에게 전해줘요. 늘 지금처럼 기다린다고. 나가! 넘버 세븐. 네네네. 준비됐니? 네. 슛. 그 사람 왔었나요? 아니 소식이라도 그녀에게 전해줘요. 늘 지금처럼 기다린다고. 방금 뭐야? 기다린다고. 왜 이렇게 했어? 그 사람 왔었나요부터 해봐. 그 사람 왔었나요? 아니 소식이라도 그녀에게 전해줘요. 늘 지금처럼 기다린다고. 오 좋다. 잘했어. 너 예약. 너 일단 너보다 더 잘한 놈 아니면 너는 무조건이야. 잘한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음질도 좋다. 네. 야, 이뻐 아주. 선생님 뽀뽀 한번 해줄게. 꼬꼬까까. 호진이. 네네. 시작. 그
그 사람 왔었나요? 아니 소식이라도 그녀에게 전해줘요. 늘 지금처럼 기다린다고. 음색 너무 좋아. 딱 정말 그 황인욱 씨의 느낌이 살짝 나거든. 근데 아, 감사합니다. 좀 네네. 뭔가 너무 잊을 좀 그 사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해보자. 그 사람 왔었나요? 시작. 그 사람 왔었나요? 오 좋아. 아니 소식이라도 그녀에게 전해줘요. 늘 지금처럼 기다린다고. 야 어떡하지 넘버 세븐. 야 넘버 세븐 너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어떡하죠. 이거 더 좋아 넘버 세븐보다. 근데... 느낌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게 더 한다고 해서 될까 이거 과연 이게. 아 저도 두껍게 한번 해볼게요. 두꺼운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얘가 약간 그 사람 왔었나요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야. 안 해! 그래 호진아. 네네네. 너보다 더 잘하는 놈이 나오지 않는 이상 네가 퍼스트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톤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라. 에? 네. 자 지훈아. 네네. 시작. 그 사람 왔었나요? 아니 소식이라도 그녀에게 전해줘요. 늘 지금처럼 기다린다고. 얘는 약간 멜로망스 느낌 살짝 나네. 아, 둘 중에 누가 하지? 그래도 호진이지? 호진아. 네네. 첫 소절 한 번만 더 해봐. 그 사람 왔었나요? 아니 그만 너야 너. 너 내가 우리 호진이를 잊고 있었네. 3번 파트는 우리 호진이에게 맡기도록 하겠어. 호진아 잘해줄 수 있지? 네네. 그래 합창실 올라가고 조금 대기하고 있어라. 자 이제 4반으로 이동해볼까? 자 4반 친구들 모두 반갑고 인사해라. 그래 닥쳐 닥쳐 이 개새끼들아.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닥쳐! 인사하라고 하지 마 앞으로 시끄러워 죽겠어. 알겠습니다. 그 여하구도 있던데 나중에 기대를 해보겠어요. 4번 파트가 이제부터 진짜 어려운 빡센 파트다잉.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자 간다 시작.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다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헤이 쌩떡돼지. 너무 좋네. 너무 좋은데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튀어나와 버리면 좀 그러니까 그냥 이거 부른 걸로 만족을 하자고. 너 뭐 성재 합창단 뽑히고 싶어갖고 온 거 아니잖아? 네. 한번 저기 한번 끼 한번 부려보려고 온 거지 뭐. 그래 들어가. 네. 목소리 아름답네. 자 진유. 네. 시작.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단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어우 아주 씩씩하게 부르네. 야 일단 너 대기해봐. 네. 마이크 꺼놓고. 키드야. 네. 시작. 포장마차 그때 그 나가 이 시골 새끼야. 아무튼간에 힙질이 새끼들 문제야. 뭔 uneducated kid? 그런 닉네임 달고 다니면서 이 개새끼들 유쾌한 척하면서 막 뿌뿌뿌뿌르 팍팍팍팍 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자 민수. 네. 시작.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다 말했잖아. 민수야. 예. 너 그 자리에서 어디서 그랬어요? 노인정 소리가 나냐? 죄송합니다. 긴장했어. 죄송합니다. 노인네 소리가 나. 포장마차 그 다시.
보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에서 잠깐 네, 너 이거 너 이거 너 지금 보니까 너 약간 그 자리에서 에서 자꾸 할아버지 목소리 아 이 씨발 새끼야. 아 그걸 안 할 수 없어? 보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이게 안 되고 그때 아, 그 자리에서 이러거든 네가 지금. 네, 선생님처럼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처럼. 어 시작. 보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다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잔. 아니야 너 예. 나가. 어, 어쩔 수 없어. 어. 예, 감사합니다. 초코 과자 맛있음.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저기 어 이제 준비됐어? 어? 네. 그래 그래. 저 시작. 보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다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오우야. 쌩떡돼지. 너무 너무 좋은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합격인데 음정이 너무 좋은데 어 음정이 너무 좋은데 어, 어 음정이 너무 지금 좋아. 이거 아주 좋은 음정인데 아 어떡하지? 진우야. 네. 아니 진이 너 말고. 아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어 닥쳐. 자 초코 과자 맛있으면 잠깐 음소거 해놔. 자 오렌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보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다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야 얘 너무 잘하는데? 야 진유 너 나가. 너 끄죠. 어 너 끄죠. 승빈이. 보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다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대기 초코 과자. 네. 어 저기 아 얘 어떡하지? 얘 노래 잘하는데 여자애라서 약간 좀 그런 게 있네. 어떡하지? 얘들아 나중에 여자 노래 할 때 참여할게요. 그래? 선도부 네가 초코 과자 얘를 저 네. 합창 단원으로 좀 넣어놓든가 해라. 내가 할 수 네, 있나? 네,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양호실을 따로 만들어 놓을까요? 양호실이래. 뭐래. 합창 단원에 내가 너 저 지정 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된다. 지정해놨어. 감사합니다. 어 그래 나중에 여자 파트 할 때 꼭 들어와. 네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 아우 좋네. 내 보내주세요. 어떻게 나가요? 어? 아직 안 나갔었구나. 꼬꼬까까. 자 일단 오렌지랑 승빈이랑 보는데 솔직히 오렌지가 너무 잘해가지고 승빈이 들어가라. 아, 승빈이도 잘하긴 했는데 오렌지가 너무 잘하네. 오렌지. 네. 너 사다시 할 수 있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전처럼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 얘 할 수 있어. 너 아니 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얘. 어 너 올라가 있어. 너 4-2 파트 지금 빨리 보고 연습해라.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사하러 와가지고 너 별로면 너 바로 승빈이로 교체한다. 어 오렌지 들어가. 올라가 있어. 자 이제 5번 파트 남았어요. 자 반갑다. 5번에 왔어요. 자 맨 위에 플리. 네, 시작할게요. 보장마차 그때 그 자리. 나가. 갱화이. 예 안녕하십니까. 시작. 보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되뇌고 되뇌어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잖아. 힘이 없어. 바람 빠진 풍선 같아.
다시 한번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되뇌고 되뇌어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 뭐 이렇게 그냥 좀 그 힘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마지막 파트까지 좀 힘있게 말입니까? 힘있게 좀 해달라 이 말이야. 아 뭘 또 갈고리질해 이 씨. 로드오그 새끼들아, 이 방구석 로드오그 새끼들 조금만 지들 귀에 거슬리면 별론데. 이거 무릎뼈 갈기하겠네. 닥쳐! 니들보다 잘해 노래. 왜 깝쳐요? 예? 막상 성지합창단 참여해가지고 들어오면은 보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채팅창에서 아주 엿보여. 꼬꼬까까. 한 번만 다시 해보자. 그 부분 좀 힘있게 좀 해줘. 시작. 보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되뇌고 되뇌어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잖아. 일단 대기. 자 DK. 네네. 시작. 보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되뇌고 되뇌어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잖아. 박상보여 뭐여? 다시 이렇게 부르면 어떡해.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얘 근데 좀 잘하긴 하네 그래도. 시작. 느낌을 네. 살릴 줄 아네. 네. 보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되뇌고 되뇌어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잖아. 너 목에 좀 성대 플립 있나? 좀 약간 그 다시 그 부분이 좀 약간 너무 날카롭게 들려. 너무 찢어지게 들려. 안타깝다. 들어가이. 죄송합니다. 네. 승빈이 해요. 자 승빈이 시작. 보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되뇌고 되뇌어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잖아. 승빈이가 가장 잘하는 것 같아. 자 일단은 대기. 초코칩 쿠키. 네. 자 시작. 보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되뇌고 되뇌어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잖아. 쿠키야. 네. 넌 그 좋은 음색을 왜 그따구로밖에 못 부르니? 죄송합니다. 그 지금 죄송합니다. 딱 부르기 좋은 성대를 가지고 말이야. 아우 아깝네. 아 얘 어떡하지? 얘가 그래도 가장 그 음색이 맞거든요 지금. 제가 이 노래 오늘 처음 들어서 한 3분만 한 번만 더 연습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는데. 아씨. 너 네 다시 한번 불러봐. 시작. 보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되뇌고 되뇌어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잖아. 야 너 개 잘하는데? 야, 얘 너무 잘한다. 다른 애들 야 얘들아 미안하다. 지금 얘가 너무 잘해. 니네 지금 얘랑 비교가 안 돼버려. 승빈이랑 뽕구리랑 갱화이는 미안하다 들어가라. 꼬꼬까까. 자 초코칩 쿠키 너 두 번째 미션이 있어. 5-2가 하나 또 있거든? 예. 와 니가 이걸 좀 잘했으면 좋겠다 진짜. 니가 탁 이거 한 방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근데 반복반복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예 저 처음에 5-2번만 연습했었어. 아 그래? 반복인 줄 몰라가지고.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시작.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나요? 내가 싫은 건가요? 날 사랑한다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야 너 진짜 잘한다. 이거 완전 맞아. 너랑 너무 잘 맞는 노래 같아. 감사합니다. 지금 그 톤으로 오버하지 말고 딱 할 때 제대로 좀 해주면 돼. 예 알겠습니다. 잘했어. 자 여러분들 이제 초코칩 쿠키 올려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그댈 다시 부르고 또 불러도
아무 말 없는 너를 다시 되뇌고 되뇌어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잖아. 자, 합창실 올라왔습니다. 다들 굉장히 고생들 했다. 다들 30초 동안만 눈 감고 명상 좀 하자. 선생님 노래 하나 틀어줄게. 눈 감어. 숨 크게 들이마시고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들어마시고 내쉬고. 코코카카. 자, 간다. 자, 김윤희부터 들어갈게. 시작. 그대와 자주 가던 그 술집에 혼자 널 생각하며 소주 한 잔에 그대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가만히 바라보다 눈물 한 잔에 그 사람 왔었나요? 아니 소식이라도 그녀에게 전해줘요. 늘 지금처럼 기다린다고.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다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되뇌고 되뇌어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잖아. 다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그게 잘 안 되나 봐. 습관처럼 아니 예전처럼 우리 오오오.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나요? 내가 싫은 건가요? 날 사랑한다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그댈 다시 부르고 또 불러도 아무 말 없는 너를 다시 되뇌고 되뇌어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잖아. 박수. 잘했어. 야, 잘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 이 정도면 아주 성공적이었어, 얘들아. 야, 잘했어, 잘했어, 진짜. 아, 너무, 너무 수고했고. 아, 고생했다. 야, 초코칩 쿠키 마지막에 진짜 하셨네. 너 대박이었다. 초코칩 쿠키 너무 잘했어. 아유, 감사합니다. 좀 전우성처럼, 그지? 기가 막혔다. 아는 노래 나올 때 그때 꼭 오겠습니다. 오, 그래, 그래. 아우, 너무 고맙다. 니네는 정말 명예의 전당에 올려야 돼. 1, 2, 이 개새끼들 빼고 말이야. 호진이부터 아주 잘했어. 1, 2가 조금 약간 망했거든. 앞으로 이제 음질 안 좋은 새끼들 빼야겠어. 김현이랑 하준이. 그래, 아무튼 저 고생했고, 다음에 보도록 하자. 그래, 저 인사를 초코칩 쿠키가 한번 해라. 차렷 열중전 해가지고, 시작!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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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래, 고생들 했다. 다음에 보자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 모아다가 여자들 데리고 KC에 그땐 그랬었지? 뭐냐 그거? 노래 제목?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아서 그거 한번 야물딱지기 시키면 진짜 뒤질 텐데, 그지? 성지여고 어떻습니까? 성지여고 한번 가자고, 나중에. 성지여고. 여성분들만 딱 모아놓고 말이지. 근데 그때 내가 말을 세게 못할 것 같네, 여자애들한테.